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이 임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윤리, 인사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혁신처죠. 출범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입니다. 그동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공항버스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공항버스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역별로 버스 요금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원에서 12,000원인데요. 경기도가 오는 3월까지 공항버스 운행 요금을 적게는 1,000원, 많으면 4,000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보다 수요가 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버스 회사와 승객 모두 만족할 만한 적정한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레인의 플레이 데스송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해피 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앞서 말씀드린 인사혁신처, 지난 2014년 정부조직 개편 때 새로 신설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서 공직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세워졌죠. 어제 2017년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인사에 혁신적인 새해 계획이 있는지 인사혁신처 김동극 처장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인사혁신처 예, 업무 보고 어제 하느라고 바쁘셨죠? 아, 예. 예, 예. 처장님이 지난해 6월부터 이제 2대 처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혁신처가 순항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인사혁신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신 대로 2014년 11월에 출범했습니다. 예.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과 공직개방 근무혁신 등 과거 정부에서 좀 꺼려 했던 과감한 공직사회 인사개혁을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처장님의 이력을 쭉 보니까요. 90년대 초에 공직생활 시작할 때부터 인사 관련 업무를 한결같이 쭉 해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인사혁신처를 이제 맡으시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 방향 또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제가 왔을 때 이미 그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그걸 이어받아갖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그 3개년 계획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사혁신을 공직사회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추진해온 혁신이 제도와 정책에 그치지 않고 각 부처와 공무원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서 인사혁신이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올 1년 그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 업무 계획 어제 발표된 것 중에서 이제 신뢰를 받아야 된다, 공직사회가. 그리고 예. 재산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취업 심사도 예.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예. 특히 눈에 띄었거든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아, 예. 요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공직자 재산 심사와 취업 심사 등 공직 윤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올해 개정을 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정한 재산이 재산 증식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급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전체 재산 등록 의무자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제가 오면서 재산 심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갖고 재산 변동액이 아주 큰 사람이라든지 비위치약 분야 재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재산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취업 심사 제도 같은 경우에 그 실무직 공무원들이 취업 심사하는 것도 지금 취업 심사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건물 경비원이라든지 뭐 주차 관리원 등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어 갖고 이 예. 부분은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 현장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의 경우는 좀 느슨하게 풀어 주겠다는 예. 거군요. 예. 네. 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일을 잘하도록 전문성을 네. 강화한다고 하거든요. 전문직 네. 공무원 제도도 새로 네. 신설된다고 네. 그러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뭐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평생 한 업무를 파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월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산업부, 안전처 등 6개 부처에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국제통상이나 재난안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데 순환보직이 잦아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분야를 전문직 그 분야로 지정을 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들은 해당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고 승진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어허. 이들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과 성과급 등 일반직과는 좀 차별된 인사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원래 6개 부처를 시범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전문직 공무원의 그럼 대상은 누가 됩니까? 기존의 직원들이 되나요? 기존의 직원, 지금 당장은 기존의 직원들로 하고요. 예. 앞으로 그 분야에만 평생 근무할 걸 조건으로 외부에서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6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 잘 정착된다면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대거 예. 이게 양성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올해 예. 공무원을 이제 몇 명이나 뽑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갖고 올해 공채 인원을 지난해보다 12% 늘린 6,023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이 383명, 7급이 730명, 9급이 4,910명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이들 공채 중에는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역 인재 채용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그 인재도 700명 이상 뽑을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국가직 7급 그리고 9급이 가장 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잠시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일단 속보부터 처리를 하고서 계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시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9시 반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거의 이제 지금 20
8분입니다. 9시 반에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별다른 코멘트는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보통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측의 특혜성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실하게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려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7급 공무원 공채 1차 시험이 조금 변한다고 들었어요. 그 공직 예. 그 적경성 평가를 본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까지는 그 7급 1차 시험이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예, 예. 사실 그걸 그 이런 그 암기식 필기식 그 암기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험생이 뭐 아시다시피 상당수가 학교를 휴학을 한다든지 하고 노량진에 몰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험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험 준비를 위한 비용도 상당액이 든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SAT라는 공직 적격성 심사는 평가는 저희들 그 수년간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별도의 수험 준비는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을 시험 치는 것보다는 PSAT를 치르는 것이 공직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더 잘 평가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1년 동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은 올 연말쯤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1차 시험을 PSAT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준비생들 특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또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직사회 경쟁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전문성도 키운다 그랬는데 공직 개방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 공직 개방은 정부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갖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개방형직의 민간 임용률이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약 3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예. 2013년도에 공직사회 국가장에 이제 민간인이 들어와 있던 분이 50명 정도였었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17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예. 정부는 올해도 개방형직이 선발을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상고 초려도 마다않는 민간 스카우트 활성화를 통해서 개방이 필요한 분야에 우수한 민간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예. 최근에 전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국민들도 인사혁신처에 대한 기대도 많고 좀 우려도 많습니다. 뭐 그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예.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대우는 좀 높여주고 공무위 공직자의 책임을 높여주는 방향이 이번에 좀 중점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극 인사혁신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엘리어스의 More Than Words Can Say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속보 한번 정리하고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측에 특혜성 지원금을 제공해서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전인 9시 28분에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입장하던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짧은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 여행지 추천해드리죠.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공부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구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구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sprite 파스타 and sprite 파티 and sprite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스프라이트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가, 미식가, 웰빙 전문 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잘 먹는 기자인데 이렇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니, 잘 먹는 기자인데 예. 웰빙 전문 기자인데. 그러니까요. 몇 주째 제가 이렇게 울체하는 목소리로 아침마다 등장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요즘에 좀 춥고 또 공기도 안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예. 이게 한번 붙으니까 떨어져 나가질 그러니까요.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가운데도 또 추천해 주실 거는 또 해야죠. 암요. 이번 예. 주말에 떠나긴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제가 퀴즈 낼게요. 맞춰보세요. 예, 예. 제가 지금 던지는 단어들이 어디가 떠오르시는지. 아유, 어려운데. 네, 콩나물국밥. 아. 비빔밥. 예. 한옥마을. 판소리 영화제. 아, 이거 너무 쉽다. 어딘가요? 전주잖아요, 전주. 맞습니다. 예. 전주 하면 많은 분들이 한옥마을 비빔밥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예.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곳으로 안내해볼까 합니다. 네. 혹시 국립무형유산원이라는 곳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구나. 역시 못했습니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주에 그런 곳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립무형유산원이 2014년 10월에 문을 열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변화상을 계속 그 지켜보고 있는 공간인데요. 예.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한옥마을 갔었는데 여긴 못 갔네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이 왜 전주천을 따라 이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 전주천변 중에서 보면 이렇게 남천교라고 있어요. 그 다리를 딱 건너서 우측 좌측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국립무형유산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옥마을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면 뭐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렇죠. 먹을 거리도 많고 막 그런데 뭔가 전통 문화를 좀 깊게 볼 수 있는 건 없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국립무형유산원은 약간 박물관하고는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기존의 우리의 어떤 형체가 없는 무형의 유산들을 전시하고 또 전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런 문화유산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지금 살아있는 그 무형유산이라는 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시대랑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어서 예. 가시면 볼 것도 많은데 특별 전시라든가 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들이 있어요. 예.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주말에 한옥마을 가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지금 딱 요 시기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춥잖아요. 그렇죠. 밖에만 그렇죠. 계시면 너무 추우시니까 이 국립무형유산에 가면 지금 볼 만한 전시 두 개가 있어요. 예, 예. 첫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지정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이 19개인데 마지막 19번째가 바로 지난해 12월에 등재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 해녀문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해녀문화가 등재가 됐는데 그거를 기념해서 3월 31일까지 제주 해녀문화전을 특별전을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예. 가시면 해녀의 삶과 문화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건 과거의 해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도구로 채취를 했으며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예. 생각 이상으로 재밌고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해녀가 물질하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예. 영상 앞에 가만히 있으면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평화롭기도 하고 또 이제 사진이나 그림들을 보다 보면 아, 그 왜 해녀라는 직업이 저승에서 벌어다 이승에서 쓰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 고달픔과 척박함도 느껴지는데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여성 공동체의 문화라고 해요. 예, 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별전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꾼이죠. 고 임혜방 선생님의 아카이브전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가시면 그 임혜방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입으셨던 옷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분의 후배들 그 제자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그 춤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굉장히 멋스럽더라고요. 그렇군요. 실내 공간에서 따뜻하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또 눈과 소리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녀 문화가 그 유네스코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됐고 네. 또 최근에는 씨름이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저희가 또 천하장사하고 천하장사. 인터뷰도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뭐 전주 하면은 예로부터 막 풍류와 멋 또 예술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그렇죠. 있어서 뭐 연인들 젊은 층들 뿐 아니라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가는 곳인데 이 국립무형유산원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주변에 돌아볼 곳이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걸어오시면 예, 예.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한옥마을 빼먹을 수 없죠. 한옥마을 가셨을 때 그냥 그 한옥마을만 돌지 마시고 예. 이렇게 유산원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 한옥마을 꼭 추천드리는 건 한옥마을 끝에 가면 오목대라고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풍경 중에 하나가 한옥마을 오목대에 가면 한옥마을의 검은색 처마들이 다 보이는데 혹시 눈 내리는 날 가보시면 그 처마의 소담이 눈 쌓인 풍경이 참 예뻐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만 가지 마시고 조금 멀리서 눈 쌓인 그 기와의 눈 쌓인 멋스러운 겨울 풍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예. 그 한복을 빌려서 입고 네. 그 거리를 쫙 걸으면은 그 여성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가면 매일 설날 같아요. 전주 갈 때마다. 그러니까요. 한복이 많아서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젊은 예, 예. 친구들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서. 맞아요. 머리 곱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뭐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전주 그 동네 가면은 또 먹을 걸 먹어야죠. 예쁘게 입고서. 전주에 먹을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뭘 먹어야 될지. 겨울에 추천드리는 곳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이제 무형유산원에서 한옥마을 들어올 때 남천교를 건너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예. 남천교 바로 그 앞에 제가 좋아하는 새알팥죽과 팥칼국수, 해물칼국수라는 아, 집이 있어요. 예. 이상하게 유난히 저는 어릴 때부터 팥죽이나 팥칼국수는 겨울밤에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팥칼국수도 맛있는데 제가 이 집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겉절이 김치를 바로바로 묻혀주세요. 아. 바로 묻힌 겉절이 김치랑 팥칼국수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막히겠네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바로바로 묻혀주는 그 겉절이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 흔하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보통 예. 칼국수집이나 가면 미리 이렇게 묻혀놨다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 겨울 알배추를 아작바작 묻혀주는 팥칼국수 그 팥죽과 더불어서 예. 겉절이 김치 드시면 기존에 못 드셨던 약간 맛있는 김치의 힘을 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저 아침을 못 먹었는데 이따가 네. 편의점 내려가서 그 인스턴트 팥죽이라도 좀 사 먹어야겠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커먼 그라운드의 쉐이키 듣고 잠시 뒤 서울시 소식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늘 우리 사회 안 보이는 곳을 파헤쳐서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전해주는 YTN 한동호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청입니다. 예, 한동호 기자는 독감이나 감기 안 걸렸습니까? 저는 건강해서요.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아, 역시 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건강하니까 이렇게 또 취재 현장을. 선생님은 뭐 독감 아, 같은 거 안 걸리셨나요? 저는 뭐 들으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네요. 예, 그런데 네. 우리 그 서울 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은 많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AI로 인해서 많이 이제 폐사했는데 요즘 별다른 소식은 안 들리던데 좀 진정됐습니까? 네, 다행히도 안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공원 AI 일지를 보면요. 먼저 지난달 16일에서 17일 황새마을에 있는 황새 두 마리가 고병원성 AI에 걸려 폐사했고요. 음흠. 같은 날에 노랑부리젖의 한 마리도 이상 증세를 보이다 역시 AI로 죽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같은 황새마을에 있는 천연기념물 원앙을
한 마리도 있었는데 이게 모두 AI 판정을 받거나 선대 조치로 모두 안락사가 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대대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계속 휴장하고 있는데요. 황새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은 정원에서 여러 희귀조류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저는 사실 갈 때마다 감탄했었거든요. 예.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다시 대공원이 문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새나 이런 조류들은 왠지 좀 도도하고 고급스럽게 보여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사진 많이 찍고 그랬었는데 정말 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뻔뻔한 대기업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유명 대기업 면세점 네 곳이 신규 승인을 받았는데 서울시가 현장 확인을 했더니 그 관광버스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요. 네, 심사를 받을 때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모두 많이 짓는다고 했는데 모두 예. 거짓말이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와 탑시티 등 모두 면세점 네 곳인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현장 조사를 했어요. 네, 가장 허위로 주차장을 만든 곳은 롯데 면세점 잠실 롯데타워점인데요. 예. 심사를 신청할 때는 발표할 때 뭐 210면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예. 현지를 봐보니까 50개가 적은 164면만 확보를 했고요.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은 기존 계획의 59면보다 4면이 부족한 55면만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예.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은 실제 주차장 크기와 버스의 회전 반경이 좁아서 주차장이 부족했고요. 탑시티 면세점 신촌 민자역사점은 기존 계획의 절반도 못 미친 정도로만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장을 제대로 안 만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면세점이 있는 곳이 잠실이나 강남, 신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원래 차량 정체가 심한 곳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관광버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더욱더 심해지고 매연도 더 심하겠죠. 예. 네, 이렇게 심사를 받을 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단호한 철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이 차량 정체 정말 심각한데 아 이거 좀 해결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서울시가. 자, 그리고 광화문. 예. 그리고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항상 좀 수준 높고 멋진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공연과 전시를 1년 동안 최대 78%나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티켓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소식 귀담아 들으시면 유용하실 것 같은데요. 예. 1년 동안 공연과 전시를 최대 78% 할인하는 패키지 티켓이 오늘부터 판매됩니다. 3월까지 판매되는데요. 이 세종문화에서 열리는 57개의 공연과 전시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르는 내 맘대로 패키지가 있고요. 오호. 서울시예술단의 한 단체 전작품 티켓을 단돈 5만 원에 살 수 있는 패키지도 있습니다. 예. 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4살 이상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모은 키즈 패키지도 있어서요. 휴일에 아이들이랑 뭐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문화생활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좀 부담되셨을 텐데 이거 이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의 설, 또 황금 연휴기도 합니다. 대체휴일제도 적용이 돼서. 네, 시내 전통시장에서 차례 음식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를 한다고요? 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131곳에서 차례 음식 등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예. 종로 광장시장과 중구 신중부시장 등 지역 대표시장에서 설 채소와 농수산 축산물 등을 10%에서 30%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뭐 이벤트도 많습니다. 뭐 떡국, 떡썰기, 떡매치기, 윷놀이 같은 상인과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명절 분위기를 내는 그런 행사도 많고요. 예. 예, 시장별 이벤트 정보는 금요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30일까지는 이 주차도 가능합니다. 이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38개 시장 말고도 80여 개 시장 주변에서 도로에 주차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재밌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 속보는 전해드렸고요. 방금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각종 그 학사 지원 특혜 관련해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각종 정유라 씨에 관련된 학사 특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업무 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역시 소환이 됐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I'm not in love, so don't forget it. It's just a silly face.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굵직굵직한 속보를 전해드리느라고 조금 정신 없었는데요. 끝으로 조용한 노래 들으시면서 아침 차분하게 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I'm Not In L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not in love, no, no. It's because